오픈AC 플랫폼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가 바로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기본적으로 퍼미션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고 이걸 왜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온누리 플랫폼, 그렇죠? 이게 뭐 온누리 플랫폼이고 오픈AC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 혹은 생명 같은 돈을 다루는 그런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온누리 플랫폼 위에다가 국가 의료 체계, 진단과 처방 시스템, 뭐 교통 물류 시스템, 국가 방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성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안이 중요시되는 거죠. 진단과 처방 같은 경우 해킹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마취제 용량을 뭐 5mg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걸 50mg으로 바꿔버린다. 그럼 그 사람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제어하게 될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앞차와의 간격을 분명히 1m를 띄워야 되는데 그것을 1mm로 바꿔버린다거나 그러면은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가 방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어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하고 따라서 이거는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퍼미션드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락을 받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행 돈도 오가고 또 은행도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퍼미션드 네트워크인데 스페이스 웹은 그 자체에 이미 퍼미션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는 웹입니다. 기존의 웹은 아무나도 뭐 PC방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암호 와이파이를 통해서라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군지 아 물론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조사하면 결국은 누가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죠. 현재의 웹에서도 그렇긴 하지만은 스페이스 웹은 조사할 필요 없이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이 정확히 규정된다는 것 그것이 이 스페이스 웹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오픈 해시 플랫폼의 어떤 요 특징 때문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니까 오픈 해시 플랫폼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를 잘라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가 침투한 세포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픈 해시 네트워크예요. 요게 이제 블록체인 1, 2세대와의 큰 가장 다른 점이죠. 블록체인 1, 2세대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블록을 만들어서 누가 가장 긴 사슬을 만들었느냐 그걸로서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픈AC는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 조직이 감염되면 조직을 제거하고 팔다리가 감염되면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이 오픈AC 플랫폼입니다. 말하고 보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한데 기본적인 접근 방식 철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에서 자 가지가 오염되었다. 그러면 그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무가 오염되었다. 그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루터기 오염되었다. 그루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수풀이 오염되었다. 그루터기가 몇 둘 이상의 그루터기 오염되었다. 그러면은 이 수풀 전체를 차단시키버립니다. 그루터기도 마찬가지 나무 한 그루만 오염됐으면 나무를 잘라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나무가 몇 그루 오염되면 이 그루터기 자체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온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구촌 60억 인구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예요. 60억 인구 중에서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조작이 데이터 조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한경면 판포리라고 하는 것을 지구촌 60억 인구의 네트워크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낸 다음에 연구 퇴출시키느냐? 그게 아니죠. 범인을 잡아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다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판포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도 그렇고 서귀포시에서도 데이터 조작이 발견되었고 뭐 고산, 뭐 성산, 제주도 곳곳에서 데이터 조작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제주도 자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제주도 자체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억 인구의 온누리 네트워크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주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파기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제주도를 온누리 속에 네트워크 속에 편입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잘못이 데이터 조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언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느냐. 요게 0.001초 이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랑 거래하든 간에 그 사람이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네트워크에서 강제 퇴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나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 네트워크예요. 그렇게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블록체인 1, 2세대와는 완전히 철학적으로 접근방식이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루트기 서버 스페이스 웨이브입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웨이브는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루트기 서버에게 주소가 할당되는 메커니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략히 살펴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번호 여기 지금 보면 54잖아요. 54가 국가번호입니다. 여기가 16비트짜리가 두 개니까 이게 아니 4비트짜리가 두 개니까 8비트죠. 8비트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56입니다.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UN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2개잖아요. 그러면은 64개가 남죠. 6비트가 남잖아요. 그죠? 요 6비트로서 그루트기나 수풀이나 온누리와 같은 어떤 서버의 종류. 그죠? 요 서버의 종류 있죠. 그루트기 서버, 수풀 서버. 수풀 서버도 레벨 1인지, 레벨 2인지, 레벨 3인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레벨 1. 그 위에 있는 것이 레벨 2. 그 위에 있는 수풀이 레벨 3. 제일 꼭대기에 온누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서버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6비트. 그죠? 실제 코딩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뭘 표현하느냐니까 위도와 경도도 표현을 해요. 위도 경도라 그러면은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잖아요. 동서남북이죠. 그죠? 동서남북을 표현하니까 2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죠. 서버의 종류는 3비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64개로서 이것들을 다 표현하게 됩니다. 서버의 종류 그리고 위도 경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위도 경도가 37도 33분 어떻게 나가고 뭐 북위 126도 58m 나가잖아요. 그럼 이 주소 북위 얼마 남위 얼마 동서에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게 됩니다. 서버넷 아이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서울시청이 속해 서울시청 자체가 하나의 그루트기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이것이 그루트기 서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여기 국가번호 자리에 있는 여기서 뭐예요? 여기 3비트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는 2비트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분까지 표현합니다. 몇 도 몇 분까지. 그러니까 37, 33, 126, 58이잖아요. 요 숫자와 요 숫자. 요것을 여기에 서버넷 아이디에 매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있는 직원들, 시청 직원들에게 고유한 아이디는 인터페이스 아이디로 할당합니다. 시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죠. 서울시청의 컴퓨터가 만 대가 있다. 그런 건 만 대가 고유한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가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내가 서울시청에 갔다. 그러면은 서울시청 언저리에 있으면 무조건 하고 도와 분은 똑같아요. 서울시청 경비실에 있던 뭐 서울시청 근처 매점에 있던 서울시청 시장실에 있던 간에 도부는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뭘 알 수 있느냐니까 서울시청에 할당되어진 그루트기 서버 주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네트워크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에 있는 이 서버들 각각의 위치, 그렇죠? 이 각각의 위치가 다 IP 주소가 계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한국을 관할하는 한국 전체를 관할하는 숯불 서버의 주소는 내가 한국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스마트폰의 GPS 좌표 정보로서 계산되어서 나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서버, 숯불 서버, 숯불도 레벨들이 있잖아요. 최상위가 뭐 레벨 5다. 그럼 레벨 4, 레벨 3, 레벨 2, 레벨 1 있겠죠. 이 최상위가 국가고, 두 번째가 주고, 세 번째가 광역시고, 네 번째가 시군구고, 다섯 번째가 뭐고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각각 시군구를 담당하는 숯불 서버, 지금 제가 제주도 한경면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경면 판포리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한경면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를 관할하는 숯불 XMPP 서버, 그리고 한경면 자체를 관할하는 XMPP 서버, 제주시를 관할하는 XMPP 서버, 제주도를 관할하는 XMPP 서버, 한국을 관할하는 XMPP 서버, 다 XMPP 서버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스마트폰이나 내 PC가 읽어드리는 GPS 정보로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서버를 위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조된 서버, 가짜 서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가든드, 울타리로 보호된 웹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웹은 누구든지 웹 서버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용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온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공간 웹을 이용하잖아요.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를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진 서버를 위조할 수도 없고 가짜 서버가 있을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피싱 같은 사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제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산박한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든드 보호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러한 것을 어떤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고 그럼 서버들은 몇 개가 있을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겠죠. 적어도 100만 대 이상의 서버가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100만 대 이상의 서버가 각기 어떤 서버가 어디에 있고 그 서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어떤 카운티를 담당하는 서버, 어떤 시, 로스앤젤레스 시를 담당하는 서버, 워싱턴 주를 담당하는 서버, 그 각각의 서버들의 위치와 그 IP 주소와 그 역할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공간 웹 아키텍처입니다. IP 주소가 그대로 GPS 정보로부터 매핑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 서버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주소지 서버는 뭐냐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는 어떤 특정 그루트기 서버를 자신의 주소지 서버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정에 기재된 주소가 되고 자동차나 토지는 차량 등록 사업소나 뭐 법인의 등기부등본 떼주는 부서에서 등록된 주소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바로 미션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서버들만 이렇게 어떤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버를 이용하는 참여자, 시장 참여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냉장고나 건물이나 토지나 돈 역시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죠. 가짜 돈이나 가짜 사람이나 그 가명, 차명 계좌, 그 모 씨처럼 자기 재산을 막 차명으로 막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모 씨가, 이모 씨가 그렇게 차명 재산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법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가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하거나 자기인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공간 웹 아키텍처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웹을 이용하는 참여자들 또 고유한 아이디 스마트폰이나 PC나 사람이나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주소지 서버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요 서버의 개념으로서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위변조할 수 없게끔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루트기 서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리고 이 그루트 서비의
위도 경도 정보를 매핑해서 IP 주소로 서버의 IP 주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서 서버의 위 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버나 서버를 이용한 사람이나 누구든 가짜가 있을 수 없는 것이 공간 웹 아키텍처입니다.